답답한 도심을 벗어나서 전원 생활을 누리기로 결정한 스타들. 이 장동건, 고소영 씨 부부를 비롯해서 이영애 씨처럼 복잡한 도시를 떠나 물 좋고 산 좋은 곳을 찾아 떠난 스타들이 적지 않습니다. 스타들의 전원 생활, 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서울 강남을 비롯한 한남동 등 연예인 특구로 불리는 서울 도심 속 고급 빌라 및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닌 자연 속 전원 생활을 누리고 있는 스타들이 늘고 있습니다. 먼저 스타들이 전원주택을 지어 거주지로 가장 선호하는 지역, 바로 양평을 빠뜨릴 수 없는데요. 소정면 자체가 워낙 환경이 좋다 보니까 누가 살더라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있음으로써 좀 알려주는 그 효과는 있어요. 톱스타 이영애를 비롯해 이병헌, 가수 나훈아, 배우 김수로, 가무성, 강호동, 심혜진, 서유정, 이진우, 이은경 부부, 개그우먼 박희진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좀 높이는 거 그런 거겠죠. 여유롭게 생활하고 전원생활, 공기 좋은 곳에서 생활하고 또 서울과 접해 있으니까 뭐 출퇴근도 가능하고 일일 그쪽으로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교육 환경도 그렇고 애들 기르기도 어렸을 때는 좋잖아요. 자연과 맞으면 사는 거. 그런 거 아닐까요? 이렇듯 산 좋고 물 좋은 양평을 선택한 스타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스타는 바로 이영애. 쌍둥이 자녀들의 정서를 위해 숲과 계곡이 있는 양평의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한다고 알려졌죠.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양평에서 살 계획을 밝혔는데요. 양평에 위치한 이영애의 전원주택은 산과 나무에 둘러싸여 으리으리한 외관을 자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적한 풍경에 반하고 또 단연 눈에 띄는 외관을 자랑하는 이영애의 양평 전원주택. 인근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이영애의 양평집 시세는 평당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이영애 측은 2층 구조로 각 층은 55평 정도이며 몸이 불편하고 고령이신 부모님 요양과 어린 자녀들 양육을 위해 자연에서 살고자 대지 구입 대금을 포함해 약 9억 원의 비용을 들여 전원주택을 건축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1층에는 이영애의 부모님이, 2층에는 이영애 부부와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영애 집과 5분도 채 되지 않은 거리에는 가무성과 김수로가 살고 있는데요. 가무성과 김수로의 집은 좁은 길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집을 마주하고 있는 이웃사촌. 카페촌을 따라 드라이브 코스가 그림처럼 펼쳐진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오랜 연애 끝에 동료 배우 강민아와 결혼한 가무성은 이곳에서 자연인 가무성으로 소박한 일상을 꾸려가고 있다고 하는군요. 또한 지난해 이혼 소송으로 이목을 끌었던 가수 나훈아 역시 양평의 전원주택에서 오랜 기간 조용히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강변에 자리한 나훈아의 집은 레스토랑을 개조한 흰 건물로 뒤편에는 휴식을 취하기 좋은 공간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또한 잠정 은퇴 당시 강호동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진 양평집. 집을 지어놓고 별장처럼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강호동의 양평 별장은 2003년 그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상경할 때 묵기 위한 곳으로 마련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탤런트 서유정 역시 양평에 200평의 호화로운 전원주택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 바 있죠. 통나무로 만들어진 2층 건물에 물레방아와 그네를 갖춘 드넓은 정원에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랑해 네티즌들 사이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배우 심혜진이 살고 있는 초호화 양평 전원주택의 경우 총 면적만 3,000평, 주택 면적이 600평에 달하는 대저택으로 1980제곱미터에 달하는 대저택이 화제가 된 바 있죠. 그런가 하면 가족 사랑이 끔찍한 배우 이병헌 역시 가족들을 위해 마련한 양평 인근의 전원주택이 화제가 됐는데요.
이 집은 대지가 320평, 지평수만 130평이라고 합니다. 마치 미술관을 연상시키는 외관의 멋진 전원주택인데요. 3층짜리 카페를 개조한 집으로 시공만 1년이 넘게 걸려 만들어졌다죠. 시가로 따지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규모. 개그우먼 박희진은 편찮으신 아버지를 위해 양평에 지은 전원주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넓은 마당을 앞에 둔 이 집은 천연 나무 소재로 건축한 멋진 전원주택이었는데요.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책 보고 뭐 누워있기도 하고 여기가 되게 편해요.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누워서 책도 보고 여기 이제 음악도. 그런가 하면 연예인들이 선호하는 또 다른 지역 경기도 파주. 문희준, 송채환, 이소라, 박혜경, JYJ 김준수, 유세윤 등 적지 않은 스타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 중에서도 문화예술마을인 희일이에 거주 중인 스타들이 눈에 띄는데요. 영화감독 박찬욱, 김기덕, 연기자 최불암, 가수 윤두현 등이 거주 중입니다. 이쪽은 그 심학산을 위주로 해서 가장 가까이에 그 쇼핑센터가 있고요. 연예인들은 보통 그 대중에게 이렇게 노출되는 게 꺼려해서 아마 한적한 이곳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의도를 기준으로 해서는 그 제2자유로가 형성이 돼 있고 제1자유로가 있어서 그 접근성이 매우 우수해서 언제라도 항상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파주 출신으로 잘 알려진 가수 윤도현은 부모님과 함께 헤이리 마을 안 2층 집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회색빛 모던한 느낌의 깔끔한 외부가 돋보이는 윤도현의 집. 한 당 막 한 500 간다고 그런 건 몰라요. 저 아래는 한 1500 가고. 네. 이게 몇 평이에요, 지금? 이게 건평 150평에, 아니, 대지가 150평에 건평이 98평. 현재 이 집에는 윤도현의 부모님이 거주 중이며 윤도현은 주말에만 들러 쉬다 가곤 한다는데요. 윤도현의 집이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서울 출퇴근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평일은 서울도 저거 주말이나 한 시간 있을 때 와서 이따 가고 그래요. 내가 윤도현이 앱이에요. 그런가 하면 일명 파주 궁으로 불릴 만큼 멋진 외관을 자랑하는 문희준의 전원주택을 빠뜨릴 수 없는데요. 2층 전원주택인 문희준의 집은 산이 보이고 주변이 한적하며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치 유럽풍의 별장을 연상케 하는 세련된 디자인의 외관은 가히 파주궁이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과거 문희준이 한 방송에 출연해 과거 1억 2천에 샀던 집이 현재는 10억 원에 달한다고 고백해 더욱 눈길을 끌기도 했었죠. 형태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해도 일반적으로 그 콘크리트 구조식 건물은 대지평수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데 대략 한 200평 정도의 대지 면적이면 한 1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뭐 150평 정도 되면 한 6억에서 7억 정도 사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의 로맨틱한 별장을 연상케 하는 배우 송채환의 파주 전원주택. 여자들의 로망이기도 한 예쁜 펜션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우아한 외관을 자랑하는데요. 넓은 잔디밭은 물론 둥근 원형 극장을 연상시키는 이국적인 느낌과 함께 연한 그린빛이 감도는 색을 더한 모습이었습니다. 공개된 집 내부 사진 역시 높은 천장과 벽난로로 로맨틱함을 더한 인테리어가 눈길을 끌기도 했었죠. 아웃 오브 서울. 복잡한 서울의 도심을 떠나 이렇듯 누구나 꿈꾸는 전원 생활의 로망을 실현한 스타들. 안락한 환경에서 더욱 행복한 일상을 꾸려가길 바라겠습니다.